15장입니다. Working with multiple processes.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하나 뭐가 올라와 있죠. 플러 트위터 글입니다. All your objects wanna grow up to be actors. 오브젝트들, 여러분의 귀하의 모든 오브젝트들은 액터로 자라나고 싶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오브젝트와 액터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밑에 또 댓글도 있죠. 새들이 슬프게도 대부분은 waiting tables, 테이블을 기다리는 걸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브젝트들은 다 액터가 되고 싶어 하는데, 아쉽게도 대개, 슬프게도 대개는 다 테이블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지 굉장히 어떤 미묘한 얘기인데, 이 친구들 이 두 명, 컴트 안스니 에덴이라는 친구와 차더 파울러라고 하는 두 친구가 주고받은 이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번 장을 통해서 쭉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에피소드에 걸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살펴봤었죠. 이렇게 한번 복습 삼아 간단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X를 해서 열고, 그리고 지금 이 챕터는 스폰이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쭉 나와 있죠. 스폰 챕터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코드죠. 코드의 이 책의 소스 코드입니다. 그 중에서 스폰 이 부분입니다. 이 스폰을 열었어요. VS 코드에 이런 것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방금 책에서 복사해서 가져온 겁니다. Spawn Basic Dev Grid Do IP Boot Hello End. 이거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습니다. Spawn Basic 이거죠. Spawn Basic의 그리트를 한번 호출해 볼까요? Spawn Basic 점 Grid 이렇게 하면은 Hello. 아주 간단한 펑션이에요. 헬로우가 도출되는 간단한 펑션입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다 이것을 스폰 베이직의 EX를 이렇게 호출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지금 이 경우는 책에다가 어떤 파일을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컴파일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는 그냥 EX에다가 이 코드를 그대로 다 붙여놨어요. 간단하게. 자, 이번에는 스폰에서 스폰 베이직 그리트 이걸 그대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이렇게 하는 거는 요거 스폰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 스폰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 스폰 베이직 여기 어디 있죠? 얘입니다. 얘를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키는 얘기예요. 얘가 아니네. 얘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터미널에다가 바로 입력을 해서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import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실행이 됐죠. 자, 이번에는 spawn에서 spawn basic의 grid, 그리고 모듈 이름, 펑션 이름, 그리고 argument는 지금 얘가 받는 argument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텅 빈 리스트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하나의 spawn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이번에 뭐가 달라졌죠? PID, process identifier, 그죠? PID, process ID가 이렇게 0.115.0 해서 얘의 프로세서가 실행되고, 그리고 얘가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스폰에서 별도의 프로세서를 만들게 되면 그 프로세서가 구체적으로 언제 실행될지는 몰라요. 이렇게 바로 실행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언제 우리가 만든 프로세서를 실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에게 메시지를 던질 때예요.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면 걔는 100%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폰해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 실행된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PID equal 이렇게, 이번에 PID 속에 들어있잖아요. PID 하면 ID만 나타나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담는 것은 PID에서 ID를 담았는데, 재밌게는 ID만, 프로세스 ID만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된 결과값도 리턴을 하는데, 실행된 결과값이 언제 리턴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들 간의
뭐예요? 프로세스들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얘가 언제 실행될지를 특정할 수가 있죠. 이번에 spawn1이라고 해서 이렇게 greet receive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프로세스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프로세스에 뭔가 데이터가 전달되면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호출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얘를 그대로 또 다시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spawn1입니다. 그리고 PID 그래서 이렇게 ID가 0.1310라고 하는 PID가 만들어졌죠. 요 PID에다가 셀프면 우리 지금 IX가 되겠죠. IX의 프로세스 ID와 월드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하면은 그러면은 일단 전달된 걸로 끝이에요. 전달되었습니다. 전달되었으면은 얘는 요 부분이죠. 요 펑션은 자동으로 여기 리시브 부분 이만큼이 호출됩니다. 호출되어서 샌드에게, 샌드는 누구죠? IX죠. IX에게 메시지, 샌드와 메시지, 그죠? 샌드와 메시지를 아규먼트를 전달받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는 샌드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죠? 근데 샌드에게 메시지 전달된 것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 이걸 실행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건 우리가 지금 IX 환경에 있잖아요. 그죠? IX 프로세스가 이 부분을 실행을 하는 거죠. IX의 PID가 이걸 실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Hello World OK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디서 왔나요? 얘는 얘가 보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한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가 누구예요? 얘 건가요? 아니죠. 얘 거는 이 아이디고 지금 IX의 아이디는 104.0입니다. 104.0으로 전달된 메시지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이 IX 환경에서 요걸 리시브 2를 실행하면 되는 거죠. 요 메커니즘 이해가 되시죠? 왜 리시브 2를 지금 여기서 실행을 했는지, 왜 이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것이 주고받는 얘기였죠. 자, 이번에는 핸들링 멀티플 메시지, 여러 개의 메시지를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스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해서 이번에는 자기 얘의 자신의 샌드 헬로 메시지 그리고 샌드 뭐 이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딱히 달라진 게 있나요? 아 있네요. 어떤 게 있느냐니까 똑같이 보겠습니다. 이전하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셀프 PID에서 하나를 더 보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한 번 보냈고 이전에 지금 하나 메시지를 보냈었죠? 샌드 PID 이렇게 보냈잖아요. 요걸 한 번 더 보내보자는 거죠. 뭐 내용을 좀 바꿔서 이번에는 commit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마찬가지 0.104.0 commit 이렇게 0.104.0이라고 하는 것은 IX의 PID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얘가 보냈으니까 얘가 receive 해서 요걸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다시 요만큼 돌려 보내주겠죠. hello 해서 메시지 commit이나 넣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receive 메시지 박스를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그냥 다운 돼버립니다. 컴퓨터가 다운 돼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IX를 다시 실행을 시키는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프로세스가 한번 우리가 스폰에서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요 리시브 툴 하고 나면 얘는 이 프로세스는 소멸해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소멸해서 사라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소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식은 어떻게 했었나 우리가 이전에 간단하게 하는 방법 F도 뭐 두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호출하는 거죠. greet 보내주고 난 뒤에 또 자기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우리가 만들었던 스폰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죠. 한번 그대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보내고 한번 보냈습니다. 보낸 다음에 메시지를 열어서 확인해 보고 다시 보냈는데 다시 확인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렇게 Hello World, Hello Commit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안 해봐도 뭐 아시겠죠? 왜냐니까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 했었던 내용이잖아요.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컬전과 루핑과 스택 부분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